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는 넥슨의 마비노기 세계관, 마비노기 영웅전을 기반으로 만든 액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기존 운영되는 마비노기 영웅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운영되는 싱글플레이 위주의 작품으로 차세대 엔진인 언리얼 엔진 5를 통해 개발되어 원작의 여러 요소들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마비노기 영웅전의 모든 것을 충실하게 구현하기보다는 기존 캐릭터와 NPC에게 색다른 변화를 주고 어떤 것들은 아예 제외될 수도 있으며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캐릭터 성장 시스템과 전용 콘텐츠 같은 빈딕투스만의 오리지널 요소가 추가될 예정이죠. 게임은 한 레벨의 지역을 클리어하면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일직선 구조의 플레이를 가졌고 각 레벨마다 캐릭터를 정비시킬 수 있는 활성화형 체크포인트 지점이 여러 곳 존재합니다. 현재는 마비노기 영웅전 시즌1의 지역을 차근차근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북쪽 페어, 얼음 계곡에 이어 아율른 지역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원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전투 시스템인데요. 빈딕투스는 마비노기 영웅전의 전투와는 달리 무겁고 절제된 전투를 지향합니다. 이전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공격 속도라는 개념은 완전히 사라졌고 플레이어가 선호하는 액션 스타일에 따라 빠르거나 느린 전투 타입을 가진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캐릭터마다 스킬 구성과 취할 수 있는 액션도 전부 다릅니다. 리시타는 낮은 데미지에 빠른 공격 속도를 가진 쌍검을 주무기로 사용하여 짧은 두 번의 회피 동작으로 적의 공격을 피하는 스피드한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며 검과 방패를 가진 피오나는 적의 공격을 타이밍에 맞춰 방어할 수 있고 구르기 동작과 함께 강력한 데미지를 가진 돌격형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플레이어의 기본적인 공격 수단은 일반 공격과 강공격, 공격 스킬들로 나뉘며 전투 중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수많은 콤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령 일반 공격 3번과 강공격 1번을 연결시키거나 공격 스킬을 사용한 후 다른 공격 키를 눌러 추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죠. 또한 광역 스킬을 통해 모여있는 적들을 시원하게 쓸어버리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마주하는 적들 역시 플레이어에게 매우 위협적으로 변했는데요. 등장하는 몬스터와 보스는 전보다 더욱 다양해진 전투 패턴을 가졌으며 이러한 공격에 한 번이라도 피격당할 시 큰 데미지를 받거나 넘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회피와 방어를 통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가며 싸워야 합니다. 특히 보스전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모두 담은 빈딕투스 전투의 핵심으로 최신 기술력과 그래픽에 힘입은 연출로 플레이어를 압도합니다. 뛰어난 환경 그래픽 덕분에 보스와 처음 마주하는 컷신이 더욱 박력있게 변했죠. 기존 영웅 캐릭터들의 외모와 체형은 더욱 매력있게 탈바꿈되었으며 캐주얼한 옷과 갑옷까지 물리엔진이 구현된 다양한 테마의 의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공개된 영웅 피오나와 리스타 외에도 카록과 델리아를 선보일 예정이죠. 게임은 싱글플레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 추후 멀티플레이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들은 어디까지나 개발 초기 상태의 작업물이므로 정식 출시까지 많은 것이 추가되고 변경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는 PC와 콘솔로 출시됩니다. 던전앤파이터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잔혹한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소개합니다. 원작 세계관으로부터 약 800년 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은 귀검사들의 선조이자 혼돈의 오즈마와 함께 광룡 히스마를 무찔렀던 전설적인 소멸의 신 대장군 카잔의 과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헬로스 제국을 구원했다는 영광스러운 업적도 잠시 어느 날 반역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제국에서 추방당한 그는 끈질긴 제국군 세력의 추격과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머나먼 고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자신이 몰락하게 된 음모를 파헤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는 복수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카잔은 넥슨이 던전앤파이터 IP를 활용해 만드는 AAA급 규모의 싱글플레이 게임으로 매력적인 던파의 세계관을 하드코어 액션 RPG 장르를 통해 느껴본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플레이어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세계관의 대영웅 카잔의 서사시를 직접 참여해볼 수 있으며 원작 게임이 자랑했던 핵앤슬래시 액션의 쾌감과 소울라이크 게임의 정교한 전투가 결합된 몰입감 높은 플레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게임의 그래픽은 매우 디테일한 카툰 렌더링 기법으로 만들어져 마치 만화 속 세상 같은 느낌 속에서 다크 판타지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혹한이 휘몰아치는 차디찬 설산지역과 음산한 분위기의 습한 늪지대
거대한 건축물로 가득한 고대 유적 등의 장소가 등장하며 2D로만 접할 수 있었던 세계관 속의 다양한 지역을 웅장한 3D 그래픽으로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작의 주인공 카자는 거대한 도끼와 검으로 이루어진 육중한 쌍수무기를 사용하는 근접형 전사로 무기를 이용한 거침없는 연속 공격, 패링 기술을 사용해 적들과 맞서게 됩니다. 또한 귀검사들의 선조답게 혈기와 관련된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트레일러에선 적의 궁수를 원거리 투사체로 제압하는 장면과 공중에서 내려찍어 범위 피해를 주는 기술, 적을 붙잡아 흡수하는 박력 있는 연출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카자는 장비와 특전, 스킬트리 시스템을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구조를 가졌고 기본 장비 말고도 더욱 다양한 옵션과 외형을 가진 수많은 무기와 방어구들이 존재하여 특정 빌드를 만드는 등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진행된 카잔의 FGT 행사에 참여한 테스터분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비록 스토리와 필드 디자인, 최적화 부분에선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아 아쉬운 느낌이었지만 액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조작감과 액션 타격감에선 만장일치의 호평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조작감 자체가 매우 깔끔한 편이며 캐릭터의 동작과 피격 판정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계되었고 적들을 베고 부수는 타격감이 출중하여 상당히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경험했다고 하네요. 특히 보스 전투의 경우 제작진이 가장 공들여 만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들의 고유한 패턴을 계속 경험하면서 파헤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되며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적당히 도전적인 난이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퍼스트 버서커 카자는 PC,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로 출시됩니다. 프로젝트 TH는 EVR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스토리 중심의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한국의 SF 웹툰 무당의 세계관과 스토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작중시대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진 가까운 미래의 한국이며 긴 시간 대체해온 주적이 사라짐에 따라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면서 국민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지는 것을 우려한 한국 정부의 안보국은 자원 입대율을 높이고 안보국의 메시지를 널리 전달하기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죠. 그것은 국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K-POP 가수를 양성하는 오르도 프로젝트로 예상 외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오르도는 크게 성공하여 자연스럽게 국방력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음모론자들은 신드롬급의 인기를 끄는 오르도가 정신세뇌 무기라는 설을 제기하였고 이와 동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조직 또한 오르도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러한 오르도를 지키기 위해 파견된 안보국의 특수부대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테러리스트 세력 등 주요 인물들이 일으키는 다양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여러분은 스토리가 전개됨에 따라 총 3명의 캐릭터를 조작하실 수 있으며 3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잠입 전투 액션과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네마틱 영상을 감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TH가 트레일러에 선보인 캐릭터의 모델링, 애니메이션, 디테일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 게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실제 인물의 특징을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휴먼 기술을 통해 허성태, 이용래 등의 유명 배우분들이 게임 속 캐릭터로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 캐릭터의 상태와 감정적 뉘앙스를 실감나게 전하기 위해 라스트 오브 어스 2 같은 게임에서 구현되었던 모션 매칭 기술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플레이 부분에선 플레이어가 게임 속에서 극한의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컷신에서 실제 게임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슈팅 게임의 기본 요소인 정밀한 조준과 만족스러운 슈팅 감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지형과 물체를 활용한 전술적인 슈팅 시나리오를 통해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인 총격전을 즐길 수 있죠. 또한 TH에선 적 전투원을 은밀하게 제압할 수 있는 암살 플레이도 제공합니다. 은신한 상태로 적들의 뒤로 다가갈 시 조용히 처리할 수 있으며 맨손 혹은 칼로 제압하는 수많은 동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벽을 깨뜨리고 그 너머에 있는 적을 제압하거나 밑에 있는 적을 향해 공중에서 습격하고 정면에서 적을 맞닥뜨렸다고 해도 곧바로 덮쳐서 처리할 수 있죠. 본 게임의 제작사 EVR 스튜디오는 과거 2016년부터 설립되어 게임 개발, CG, 엔지니어링,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회사로 그동안 여러 놀라운 영상물과 XR 콘텐츠를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 TH는 전부터 쌓아온 제작사의 높은 기술력이 집대성된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TH는 PC,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로 출시됩니다.
낙원, 라스트 파라다이스는 넥슨에서 제작하는 좀비 아포칼립스 생존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멸망한 한국의 마지막 낙원인 여의도에서 살아가는 생존자들을 플레이하여 수많은 생필품과 자원이 잠들어 있는 버려진 종로의 낙원 상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염자와 적대적인 플레이어를 피해 값진 것을 약탈해오는 죽음의 탐사를 반복해야 하죠. 본 작품은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와 같은 익스트랙션 슈터 방식으로 진행되어 PVP, PVE가 구현된 맵에서 매번 목적을 달성한 뒤 탈출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탐사에서 생필품과 귀중품을 넉넉하게 챙겨왔을 경우 여의도로 돌아왔을 때 식량 때문에 굶을 일이 없게 되며 얻은 현금으로 더 높은 시민 등급에 도달해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종로 탐사에 나갈 땐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캐릭터는 저마다 개인적인 스토리와 고유한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벨을 올릴 때마다 해당 캐릭터가 새로운 스킬을 배우게 되며 퀘스트를 클리어하거나 시민 등급을 올리는 식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든 캐릭터들을 해금시킬 수 있죠. 탐사 지역에선 플레이어의 긴장감을 유지시키기 위해 몇 가지 특별한 룰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앱상에 치명적인 독가스가 퍼져 제한 시간 내에 탈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스지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넓어지기에 플레이어마다 준비된 개인 탈출구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탈출구를 통해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쓰러트린 감염자가 일정 시간이 지날 경우 부활한다는 것으로 혼자 있는 감염자를 처치하는 것은 쉽지만 그들은 얼마 후에 다시 일어나는 데다가 소리를 질러 동료들을 부르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한 뒤 해당 장소를 빠르게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원거리 무기보다 근접 무기의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게임 내 등장하는 총은 매우 강력한 대신 총알을 얻는 것이 매우 힘들어 모든 플레이어들은 근접 무기를 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낙원은 얼마 전 프리 알파 테스트를 실시하여 게이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데 성공했는데요. 지금은 개발의 초반 단계인 만큼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여 정식 출시 전까지 수많은 개선점과 컨텐츠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저 간 PVP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 4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PVE 코옵 탐사 모드가 추가될 것이며 이 밖에도 대폭 개선된 근접 전투, 다양한 좀비의 유형, 새로운 난이도 설정, 날씨 효과, 여러 가지 등급의 아이템과 장비, 더욱 많은 메인 퀘스트와 서브 퀘스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게임의 얼리 액세스까진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올해 혹은 내년 초에 한 번 더 프리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헌드레드 소울의 개발사, 파운드 13이 제작 중인 오픈월드 3인칭 액션 RPG 드래곤 소드를 소개합니다. 이 작품의 첫 번째 특징이자 장점은 바로 하늘, 땅, 바다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탐험의 자유인데요. 언리얼 엔진 5를 통해 만들어진 카툰 렌더링 판타지 세계는 작은 존 이동 방식이 아닌 넓은 필드 기반의 세미 오픈월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에서 귀엽고 멋진 개인 탈 것을 이용해 드넓은 초원을 뛰어다니거나 깎아지는 암벽을 등반할 수 있고 공중을 활공하거나 물속을 탐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탈 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적들의 전초기지로 향하는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대형 보스와의 전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플레이 부분에선 시나리오 기반의 퀘스트를 통한 수동플레이를 지향하며 도끼와 검을 들고 돌격해 싸우는 전사, 쌍단검으로 날렵하게 공격하는 도적, 활과 석궁을 사용하는 궁수 포지션의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드래곤 소드가 자랑하는 두 번째 게임 특징은 등장하는 모든 클래스에 구현된 화려한 콤보 액션입니다. 무기를 소용돌이처럼 휘두르는 휘린드 공격부터 올려치기 범위 공격으로 적들을 날려버릴 수 있으며 떠오른 적들을 연타하는 공중 콤보가 구현되어 긴 연계 공격을 펼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쌍검 캐릭터의 경우 공중에서 순간이동 타격을 하고 하늘에서 잡기를 시도하거나 회전하면서 내려오는 등 굉장히 화려하고 개성 넘치는 전투 동작이 준비되어 있죠. 이 밖에도 궁수 캐릭터가 돌진 근접 공격을 펼치고 검사 캐릭터가 적들을 빨아들이는 주문을 구사하는 등 직업마다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드래곤 소드에 등장하는 적들은 핵앤슬래시 방식으로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작은 몬스터들부터 파티 플레이를 통해 도전하는 것이 권장되는 거대한 보스 몬스터까지 다양한데요. 이러한 거대 보스 몬스터를 공략할 때는 중심을 잃고 쓰러진 그들의 몸에 올라타 공격하는 특별한 기믹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드넓은 필드에서 펼쳐지는 드래곤 몬스터와의 보스전은 수많은 플레이어가 참여해 매우 흥미진진한 전투가 펼쳐지죠.
드래곤 소드는 PC와 모바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DW는 던전앤 파이터의 IP를 활용한 오픈월드의 액션 RPG입니다. 그동안 팬들이 상상해왔던 넓은 세상에서 즐기는 완전한 3D 던전앤 파이터를 구현한 것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수많은 직업과 다채로운 지역이 준비된 높은 자유도의 게임이죠. 사실 바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퍼스트 버서커 카자는 현재의 소울라이크 장르가 되기 전 과거 프로젝트 바베큐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엔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파티 플레이 게임으로 묘사되어 전체적인 플레이 방식과 분위기가 지금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 DW가 바로 이런 바베큐의 느낌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제작사 넥슨게임즈에 의해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게임은 언리얼 엔진 5로 제작되고 오픈월드 세계는 젤다의 전설, 원신과 같은 야숨라이크 디자인을 따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즉, 등반과 비행 능력 등을 통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동의 자유와 맵 전역에서 다양한 탐험 장소와 보상, 던전을 발견할 수 있는 모험 요소, 필드에서 직접 재료를 채집해 아이템을 만드는 제작 기능, 각자의 포지션에 특화된 개성 있는 직업과 수많은 스킬들, 파티 플레이를 통해 진행하는 박진감 넘치는 보스전 같은 콘텐츠가 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DW는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로 출시되며 아직 제대로 된 트레일러가 공개되지 않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까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생의 땅 듀랑고의 IP를 기반으로 한 넥슨의 새로운 신작 프로젝트 DX를 소개합니다. 본작이 기반이 된 듀랑고는 쿼터브 방식의 생존 건축 MMORPG로 과거 2018년에 출시되어 2019년 말에 서비스를 종료했던 게임인데요. 비록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아쉽게 끝났지만 그래도 공룡이라는 매력적인 소재를 잘 활용한 높은 자유도, 독특한 세계관, 나쁘지 않은 게임성으로 매니아층을 많이 끌어모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당시 제작진은 아쉬움을 표하던 유저분들께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였고 지금 프로젝트 DX가 그 약속을 이어받아 개발 중에 있죠. DX 역시 듀랑고처럼 자유도 높은 MMORPG로 제작될 예정이며 원작의 핵심이었던 공룡, 생존, 제작과 건축 요소가 전부 구현될 것입니다. 본 작품 개발의 1순위는 바로 팬들이 기억하는 듀랑고의 추억을 가져다주는 것이며 그때 비판받았던 단점들을 고치고 또 다른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컨텐츠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인디게임 개발사 프로젝트 클라우드 게임즈가 만든 소울라이크 게임 더 렐릭을 소개합니다. 9명 정도의 소규모 개발진이 모여 만들어진 이 작품은 2020년 첫 공개 이후 적은 인원으로 개발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세계관 또한 서양 판타지풍의 배경에 동양의 민담과 설화와 관련된 요소를 혼합하였다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캐릭터와 퀘스트에서 한국인이라면 익숙한 요소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렐릭의 세계는 세미 오픈월드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로 이어진 세계의 여러 지역을 탐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지역에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장소와 히든 보스, 보상 등이 틈틈이 숨겨져 있고 해당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사이드 퀘스트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역 전체를 꼼꼼히 둘러보는 것이 권장되죠. 현재 4개에서 5개 정도의 챕터가 예정되어 있으며 메인 스토리만 빠르게 밀 경우 20시간, 서브 퀘스트까지 즐길 시 30시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렐릭은 기존 소울라이크 게임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감을 가졌고 화톳불의 역할을 하는 저장 지점에서 휴식을 취할 시 죽인 적들이 리젠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하게 어려운 적들은 적은 편이고 사망할 시에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지역 탐험과 스토리 감상을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죠. 렐릭에서 여러분은 한 개의 캐릭터로 6개의 전투 스타일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전투 스타일은 무기로 구분되기 때문에 각 전투 스타일에 대응되는 6개의 무기 종류를 전부 손에 넣을 경우 그때부턴 무기를 자유롭게 교체하면서 스타일을 바꿔 플레이하는 것이 가능하고 무기마다 최대 4개의 고유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는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스가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공격 방식과 화려한 연출로 보는 눈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여러분은 보스 같은 강력한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지형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폭발물이 설치된 마차로 보스를 유도해 터뜨리거나 동굴에 위치한 보스는 낙석을 유도해 큰 피해를 주고 경직시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불이나 냉기 같은 특정 속성이 약점인 보스에게 속성 공격을 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죠. 보스를 쓰러뜨릴 경우 특별한 장비 혹은 새로운 패시브 스킬과 액티브 스킬을 손에 넣을 수 있으니 탐험을 하며 최대한 많은 보스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렐릭은 2025년 PC,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로 출시됩니다.